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이 스가랴서를 보면은 학계와 비슷한 시기에 예언 활동을 했던 사람이고,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짓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면서 낙심해 있었죠. 네. 그런데 학계 선지자가 등장해서 격려하죠. 그리고 스가랴가 등장해서 강화하고, 그런데 스가랴는 특별히 비전을 보는 사람이었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비전을 그동안 봐왔는데 기억나세요? 첫 번째 비전이 뭐였죠? 화석류 나무 사이에 있는 말탄 사람의 모습을 보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네 개의 뿔. 그렇죠. 네 개의 뿔 이야기. 네. 그렇죠. 그 네 개의 뿔은 넷, 사라고 하는 건 온 세상을 뜻하고 뿔이라는 건 권위, 힘을 뜻하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었던 강대국. 모든 나라들, 강대국들, 이걸 뜻했고. 근데 그들이 영원히 그 뿔을 유지할 수 있을 것처럼 보였지만은 새로운 환상이 등장하죠. 대장장이. 네 명의 대장장이가 등장해서 그 뿔들을 결국은 떨어뜨리고. 그렇죠. 이제 몇 가지 이미지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주 황폐하게 변해버린 그 땅을 회복할 것임을 얘기할 때 어떤 이미지를 사용했었죠? 측량줄. 측량줄을 가지고 측정하시는 그 이제 비전까지 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하나의 이미지가 있었는데 성곽이 없어. 네. 불성곽. 그곳에. 맞아요. 예. 그렇죠. 왜 성곽이 없냐면 사람들과 짐승들이 하도 많아서.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성곽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너무 위험하잖아요. 네. 그때 어떻게 보호해 주신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불성곽을 만들어서 불성곽이 돼가지고 그렇죠? 에워 쌓아주신다. 근데 그 불성곽이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었었죠. 이 정도면은 복습들을 훌륭하게 했는데. 네. 야, 전도사 갑자기 왜 모범생들처럼 보이지? 이제 좀 기특해 보이네요. 오늘 수업 스가랴 4강 백성 가운데 머무시는 하나님. 오늘 스가랴 2장 6절부터 13절까지 공부할 겁니다. 네. 상훈 씨부터 읽어주세요.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하시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 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네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게 이제 불성각으로 에워싸는 그런 비전을 보여줬는데, 이제 하셔야 할 일이 뭐냐면 사람들을 모아오는 일입니다. 세상에 흩어졌던 백성들을 모아와서 원래의 자리에서 살도록 하는 일이죠. 이게 6절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오호라. 이건 사람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감탄사입니다. 그렇죠? 옛날에 여러분 국어 시간에 여러분도 배웠나 모르겠네요. 조칫문. 바느질이 부러져서 그걸 애도하는 노래가 있어. 이 조칫문이야. 오호 통제라. 맞아요. 그것까지 많이 들었습니다. 오호 통제라. 오호 통제라. 그것까지 그것처럼 이 오호 혹은 뭐 오호라라고 하는 것은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상적인 어떤 삶의 경험 속에서 이런 감탄사가 터져나오면 뭐지? 하고 주목하게 되죠. 오라, 뭔가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하고 말하는데 이 북방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우환이 찾아왔던 방향입니다. 주로. 어떤 얘기냐면 메소포타미아 문명권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고 티그리스 강이 흐르는 곳에 세워졌던 게 메소포타미아 문명인데 거기 굉장히 강력한 문명들이 등장하거든요. 아람 또 아람으로 얘기되기도 하지만 시리아도 있고 아시리아도 있고 나중에는 메대도 있고 바벨론도 있고 페르시아도 있고 그쪽으로 세다. 그러니까 굉장한 문명이 거기서 발생을 했고 그리고 제국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자기 확장이기 때문에 네. 주변에 있는 약소국에게 미치는 거죠. 그런데 이 그쪽 메소포타미아 문명권 속에서 팔레스타인을 압박하기 위해서는 위로 올라가서 내려왔어요. 왜냐하면 여기 안티레바논 산맥이라는 산들이 막고 있기 때문에 넘어오기 어려워서 항상 위로 해가지고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늘 북쪽은 무서워 두려운 저쪽에서부터 그러니까 이게 북방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그런 의미 방위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흩어진 땅 북방 땅에서 도피하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왜 도피하라고 하냐면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기 때문에 힘 있는 나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거로 얘기하자면 네 뿔에 속한 나라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네, 네. 그러니까 그 공간에서 이제 벗어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너희를 산을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흩으셨어요.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흩으신 후에는 뭐해요? 모아들이시는 거죠. 다시금.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바벨론 포로 생활로부터 돌아왔죠.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모두가 다 돌아온 건 아닙니다. 일부만이 돌아왔을 뿐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바벨론 땅에 나중에는 페르시아 영토가 되고 말았지만은 그 땅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귀한 공동체가 돌아온 지 20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벨론 땅, 아니 페르시아 땅을 떠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난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요. 네. 저도. 그렇죠. 네. 여기에서 태어났고 그렇죠. 여기에서 오랫동안 살아서 자기의 살림의 터전이 여기에서 마련되어 있는데 거기를 훌쩍 떠나가지고 간다는 게 보통 어려운 문제가. 그렇죠. 그런 거죠. 응. 아버지가 저희 전라도 영광이 고향이신데 도시에 나와서 이렇게 서울에서 이렇게 같이 살고 있다가 아버지가 가자. 저기 영광으로 같이 가자. 그러면 저는 이제 여기 서울에서 많이 태어났으면 거기가 고향이 아닌 거죠. 그렇죠. 네,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또 꼭 그런 거야. 맞아. 지금 얘기를 제대로 이제 해줬는데요. 그러니까 정착한 그곳에 그것을 떠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 예레미야 29장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거든요. 헛된 꿈 꾸지 말고 그곳에 정착하여 살아. 그렇죠? 집도 짓고 포도원도 가꾸고 그리고 아들, 딸들 시집장가 보내고 그러면서 그 땅을 내 집으로 여기고 살래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한 말이 이런 얘기죠. 그 땅 사람들이 평안하기를 위해 기도해. 원수의 나라가 평안하기를 위해 기도하래. 왜 그럴까요? 그래야 너도 평안해. 그렇죠. 이게 현실주의예요. 맞아요. 그렇죠. 이상적으로 그놈들은 적들이니까 너희가 어떻게든지 거기에서 내부 결란을 일으켜. 이렇게 얘기 안 하고. 그러니까 성서는 굉장히 현실주의적인 그 접근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집 짓고 어쨌든 피땀 흘려가면서 산업을 일구고 그래서 정착됐어. 이제는 평안해. 그런데 떠난다. 이거 쉽지 않다. 이게 정말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런 버릇이 있습니다.
과거를 미화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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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출애굽 공동체가 광야로 나왔잖아요. 네. 광야 생활이 쉽지 않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그들이 어디를 그리워해요? 애굽이요. 애굽을 그리워하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애굽에 끓는 가마솥을 그리워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는 천대받으며 살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억압과 스타레 시달리며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아유 단 하루만이라도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을 텐데 정작 나오니까. 광야에 들어와서 자유를 누리다 보니 불편함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과거가 아름답게 보여. 그때 좋았는데 고기도 먹고 참 좋았는데 그렇게 회상하잖아요. 네네. 그런 버릇이 사람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늘 우리에게 익숙한 곳이 좋은 곳은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첫머리에서 창세기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하냐면 떠나라 네. 하거든요. 뭘 떠나라고 얘기합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 친척. 친척 아비집. 아비집. 근데 이게 늘 그 번역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비 이런 말이 약간 그 비칭이잖아요. 네. 이 비어.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 집. 근데 또 왜 아버지만이야. 엄마도 있는데. 그렇죠. 아버지. 부모님의 집. 부모님의 집. 이게 부모님 집. 부모님의 집. 그러니까 본토 친척 부모님 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익숙한 곳이죠. 우리에게 안전 보장을 해주는 이분들이 우리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분들이에요. 이 속에 머물러 있는 한 비교적 안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 속에 그냥 정착하여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곳에서 평안히 지내라고 안 합니다. 떠나라. 뭐 하냐면 떠나라 하고 말해요. 자, 떠나라. 근데 떠남의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 복을 매개하는 사람이 되어라. 네가 가는 곳마다 만나는 되지. 사람들에게 복의 매개자가 되어 살아라. 매개자가. 그러니까 내가 떠나지 않고 그냥 여기에 익숙한 공간 속에 머물러 있는 한 나는 복을 매개하는 사람이 되기가 어려워. 이게. 네.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냥 익숙한 그 삶 속에 그저 살 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믿음이란 우리를 땅의 현실에 길들이려는 모든 시도로부터 탈출을 감행하는 것입니다. 공간을 떠난 것만이 아니라 그렇죠? 공간을 떠난 것만이 떠남이 아니라 내게 익숙해진 삶의 방식. 그러니까 내 가족끼리 이렇게 성을 쌓고 이 속에서 우리끼리만 행복하게 지내면 돼. 남들이야 고통받든 말든 우리끼리 행복하면 돼. 이게 이제 세속적인 생각이라고 한다면 믿음은 뭐냐면 우리는 지금 잘 먹고 있지만은 배고픈 사람들이 있을 때 그들의 배고픈 사정을 헤아리면서 내 집 문을 개방하고 그에게 다가가 먹을 걸 준다든지 이것은 정말 쉽지 않은 결단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떠나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 인간은 늘 평안함을 구하기 때문에 내 속으로 웅크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익숙한 세계입니다. 근데 이 속에 머물러 있는 한 내가 지난주 강의하면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인간의 소명 혹은 과제라는 게 뭐냐면 자기를 뛰어넘는 것. 그렇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충족되었을 때 그 다음은 이라고 묻는 것이 인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속에만 웅크리고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우리를 땅의 현실에 붙들어 두려고 하는 것으로부터 끊임없이 탈출을 감행해서 새로운 현실과 맞닥뜨려야 하는데 그 까닭은 뭐냐면은 누군가에게 복을 매게 하기 위해서다. 이게 기독교인의 삶의 소명이에요. 기독교인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게 하나의 과제란 거죠.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신약 성서의 언어로 얘기하자면 골로새서에 등장하는 얘기인데 위의 것을 추구하란 말이지. 아, 위의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네. 어?
이 속에만 머물러 있는 건 나에게 붙들려 있는 것은 땅의 것에 탐닉하는 것이고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나에게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향해 나가는 거. 그러니까 벗어나야 하는 거예요. 자, 7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을 시온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바벨론에 시온이 있대요. 이게 뭐예요? 장소가 아니라 시온으로 상징되는 백성이죠. 선택받은 백성들. 그렇죠? 너희들이 살아야 할 것은 바벨론이 아니야. 그렇죠? 시온으로 상징되고 있는 너희가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집이 있는 곳이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네. 시온 신학이라는 게 성전과 관련됨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살고 거주하는 시온아 라는 이 말을 통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는 바벨론의 체제에 동화된 사람이어서는 안 되고 그렇죠? 너희들의 정체성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망각하면 안 돼. 그 사실을 일깨우기 위해 의도적으로 시온이라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벨론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내가 시온이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다니엘은 다니엘 네. 그렇죠. 바벨론에 살았잖아요. 네. 그런데 그는 늘 뭐 했어요? 예루살렘을 향해 난 창문에 엎드려서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합니다. 그는 그 땅에 이방의 땅에 살고 있지만 그는 그 속에 동화되기를 거부하고 그렇죠? 동화되지 않았어요. 그 속에서 해야 하는 일을 현실적으로 감당했어요. 아름답게. 그러나 동화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함으로 자기의 마음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명심하고 살았다. 이 얘기죠.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인들은 그래서 신앙인들의 삶을 뭐라고 말하냐면 땅에 있으나 땅에 속하진 않은 영어로는 그렇게 얘기해. In the world. In the world. In the world. Yeah, in the world. But not of the world. 세상의 것은 아니야. The world.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세상의 것은 아니야. 이것을 바울 사도의 언어로 얘기하면 뭡니까? 우리의 고향은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 시민? 하나님 나라 시민이야. 같은 얘기의 변주입니다. 그죠? 네. 이 얘기가. 그러니까 바벨론 땅에 살고 있는 시온아라고 하는 그 말이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확인해야 돼. 우리도 뿌리를 치우. 이 한국이라고 하는 이 도선 가운데 자본주의가 아주 첨예화되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복을 매게 하도록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으면 안 돼. 네. 이 말이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8절에 보니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하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 자, 백성들, 흩어졌던 백성들을 모아오기 위해서 다 보내셨어. 그러니까 흩어졌던 백성이 마치 나라가 없어서 의지가지 없어서 여러분 이제 나라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서러워요. 난민되어 떠도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이스라엘의 건국이 1948년입니다마는 히틀러에 의해서 1938년부터 유대인들이 박해를 받기 시작하잖아요. 600만 명이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유대인들,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절실하게 느낀 게 뭐냐면 나라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런 경로구나. 나라라고 하는 그 보호가 없으니까. 그래서 팔레스타인에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세우게 된 거잖아요. 그들이. 처음에 서방 세계는 지금 팔레스타인 땅이 아닌 다른 곳에 그들의 국가를 허용할까 생각했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들이 땅을 사고 뭐 이렇게 하면서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 국가를 세운 거야. 이게 절실했어. 국가가 없이는 우린 보호받을 수가 없다. 살 가치 없는 피부처럼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생각을 지금 했던 건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이렇게 그런 처지의 사람들 아무 보호 장치가 없는 사람들을 조르주 아감벤이라고 하는 학자는 뭐라고 하냐면 호모 사케르라고 말하는데 옛날에 희생을 위해 구별된 사람을 호모 사케르라고 옛날에 불렀는데 사회학적 용어로 뭐냐면은 희생을 위해 구별된 사람들이니까 사람들이 함부로 대해도 괜찮은 사람들. 이 슬픈 얘기죠. 그러니까 나라 없이 떠돌고 있는 사람들은 호모 사케르 취급을 받은 거예요. 오늘로 얘기하면 뭐냐면 난민 같은 사람들. 억울한 일을 당해도 별로 풀 수 있는 가능성이 별로 없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 슬픈 거예요. 이 현실이. 네. 그래서 오늘 강력하게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 만약에 너희를 범하는 자들이 있으면 너희를 괴롭히는 자들이 있으면 그건 뭐냐?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격이야. 와, 눈동자. 강렬한 말이 있어요.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호모 사케르의 처지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격이에요.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눈동자를. 큰일 나겠네. 얼마나 아프겠어. 어마어마한 표현이 여기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삶을 통해서 내가 힘 좀 있다고 자기를 보호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당신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행위로 여기신다. 이거를 여러분 비유적인 언어로 듣지 마시고 문자 그대로 이해해야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들이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도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특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건드리는 게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눈동자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자주 사용되는 이미지이긴 한데 하나님의 보호를 뜻할 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시편 17편에 나오는 얘기예요. 눈동자와같이 지키시고 우리가 손을 이렇게 하면 눈 깜빡하잖아요.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그런 예민함으로 지켜주신다 하는 얘기죠. 그리고 잠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 7장 2절.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켜라. 하나님의 법을 내 눈동자를 지키는 것처럼 지켜라. 그러니까 이 눈동자라고 하는 것은 아주 예민해. 가장 우선적으로 지키는 건데 저렇게 호모사케르적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을 하나님은 당신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행위로 받아주신다. 그러고 보니까 성경 말씀에 눈동자 얘기가 되게 많았었네요. 그렇죠. 네. 강렬하죠. 하나님의 고통받는 이들에 대한 보호 의지가 얼마나 강력하게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자, 9절에 보면요. 내가 손을 그들 위해 움직인 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하고 말합니다. 누구 위에 손을 움직이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공격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공격하시는 거예요. 그 위에 손을 움직이자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섬기던 자들에게 오히려 노략거리가 되는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설명이요. 천하를 어지럽히던 자들, 사도행전에 보면 그래요. 천하를 어지럽히던 자들이 우리 성에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천하를 어지럽히던 자들이라는 표현이 영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업사이드 다운이라고 되어 있어요. 위아래가 뒤집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질서를 뒤집어 엎는 거예요. 아, 멋지다. 그러니까 질서를 뒤집어 엎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전복적이라고 얘기하죠. 전복적. 먹는 전복이 아니에요. 아하. 네네. 뒤집는 거예요. 어, 죄송합니다. 전복하는 거죠. 생각했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냐면 그래야 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전복적 세상을 보여줘요. 이게 여러분 성경에 가장 멋진 여인들의 노래가 등장해요. 미리암의 노래. 네. 그죠? 네. 홍해를 건넌 다음에 여인들과 미리암이 소고를 들고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잖아요. 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과 탄자를 바다에 던졌대. 강력한 기병들.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그 군대를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속절없이 물속에 던졌다 말이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맞아요. 이게 여러분 성경의 가장 오래된 칭호의 노래입니다. 뒤집어 엎는 하나님. 한나의 노래,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의 노래를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 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는 분, 그리고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시는 분, 이게 하나님이야.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유명한 마리아의 노래, 그렇죠?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역전이 일어나고 있죠. 근데 이런 노래들이 다 누가 부르냐면 여인들이 불러요. 멋져. 남성이 아니라 여성들이 불러. 네. 왜 그럴까요? 여성 힘 약한데.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들이 겪었던 한과 아픔이 있어서 그렇지. 아, 그죠, 그죠. 이 고통의 현실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아. 네, 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여인들만큼 알아차릴 수 있는 존재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성의 눈으로 성서를 볼 때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게 정말 많거든. 그러니까 이 혁명의 노래가 전부 여성들의 노래라는 거. 아유, 진짜.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그 위에 손을 얹으시면은, 손을 대시면은, 이제 세상에 역전이 벌어지게 되는데, 결국 그 현실을 통해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 거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 백성에겐 친히 불성벽이 되어 지키시지만 피부가 벗겨진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작은 스침만으로도 아빠.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는 호모사케르적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던 그 사람들, 그들의 세계가 장구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사자의 손이 한번 움직이면 뒤집어져. 이 강렬한 이미지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입니다. 자, 이 역전이 일어나는 이 현실을 예고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얘기는 뭐냐면 기뻐해야죠. 이제 너희들 기뻐, 노래하고 기뻐하라. 응? 하나님의 그 강력한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 또 그 구원에 대한 기대를 품고 있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기뻐하고 노래하는 거죠. 그 때문에 여러분 빌립보 옥중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도 아, 하나님 당신의 일을 하는데 이게 우리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합니까? 안 그러잖아요. 네. 그 옥중에 갇혀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옥문이 열리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백성들 가운데 머무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게 놀라운 점이에요. 제가 얘기합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이 우주가 얼마나 광대한지 모릅니다. 네. 인간이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 백성 가운데 와서 거주하겠대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저기 비워두기 여기 오신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은 아니 계신 것도 없으시죠. 네. 그런데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셔서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현존의 장소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쉐키나라고 얘기하는데 거룩함이란 하나님의 쉐키나를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곳이에요. 여러분 함부로 살 수 있어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쉐키나를 의식하는 게 거룩함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떤 사람들을 혐오하고 미워하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쉐키나 의식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달라져야 하는 점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땅이라는 사실을 두렵고 떨림으로 인식해야 돼요. 사람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고 우리와 더불어 살고 있는 자연과 동료 피조물들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고 그렇죠? 그래서 아끼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하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냐면 아낌이에요. 우리가 서로를 아낄 때 하늘이 가장 기뻐하시거든. 이게 아주 소중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했다시피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라고 얘기하므로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성전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이지만 성전에서 그 백성과 만나기로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전의 회복을 암시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매우 흥미롭습니다. 11절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자 이제 천대당하던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몰려와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도 여호와의 통치 속에 들어오게 되는 그 놀라운 비전을 스가랴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긴 길게 얘기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자 당신의 소유로 삼으시고 예루살렘을 택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약 백성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거든요. 아멘.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거룩한 삶을 산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한 두 가지 장치가 있는데 시간 속에서는 성서적으로 얘기하면 안식일이고 우리는 지금 안식일보다는 주일을 지키니까 주일이고 그죠? 또 하나는 성전인데 요즘으로 얘기하면 교회 그죠? 이렇게 얘기해요. 이 둘이 매우 중요해요. 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근데 여러분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거는 안식일은 시간과 관련되고 이건 공간과 관련되죠. 시간 속에서의 거룩함은 우리가 주일을 통해서 경험해야 되고 공간 속에서의 거룩함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 랍비인 아브라함 조수와 헤셀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일곱 번째 날이에요. 일의 날. 일의 날은 사람이 살아가기 위한 잔인한 투쟁을 잠시 멈추는 휴전이다. 모든 개인적 및 사회적인 갈등의 일단 정지. 인간과 인간 사이, 인간과 자연 사이, 인간과 자기 사이의 평화협정. 돈을 만지는 것이 신성모독이 되며 인간이 세계의 우상 두목에게 독립을 선언하는 날. 이래 날은 긴장으로부터의 탈출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안식일에 대한 얘기가 너무나 강렬한 거예요. 그렇죠? 투쟁을 멈추는 잠시 동안의 휴전. 그렇죠? 사회적인 모든 갈등들 다 멈추는 일단 정지, 그리고 평화협정,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온통 사로잡는 우상에게 독립을 선언하는 날. 강력한 메시지야. 강렬해. 이게 바로 뭐냐면 주의를 지킨다는 의미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독립시키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건 단순히 성경 들고 예배당에 가서 그저 예배드리고 주의를 지켜서 이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평화협정, 내 욕망에 대한 멈춤, 그렇죠? 우상으로부터의 독립선포, 이게 주일이 돼야 돼. 그렇죠?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이 이런 거란 말이죠. 네. 정말 강렬하죠. 네. 그래서 결국은 이 거룩한 현존 앞에서 13절이 얘기합니다.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하신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여러분, 모든 육체가 잠잠해야 돼. 잠잠하라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요,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이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입을 다물고,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려는 이 일에 위대한 비전이 스가랴서를 통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죠? 세상에 흩어졌던 그의 백성들을 모으시는 하나님, 바벨론에 거주하고 있는 시온아, 너희가 있을 것은 그곳이 아니야. 그죠? 이것을 상징적 언어로 보더라도 오늘 세속적인 세상 한복판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린 뭐냐면 그 속에 살고 있는 하늘 시민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속하면 안 돼. 여기에 살고 있지만 우린 뭐예요? 위로부터 오는 질서를 따라 사는 세 사람이어야 하죠. 하나님은 어떤 분? 전복시키신 분. 위아래를 바꾸시는 분이야. 그래서 우린 늘 겸허하게 지낼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앞에 잠잠할 때 우리가 비로소 뭘 하냐면 하나님의 쉐키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고, 우리의 삶이 일상이 그런 거룩한 삶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 수업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지금 많은 말씀을 들어가지고, 맞아요. 지금 너무 충격적이에요. 하나님이 귀히 여기신 일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하셨는데 아낌이라고. 사람도 아껴야 되겠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모든 것들을 다 아끼면서 맞아요. 대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면서 몇 년 전에 제가 미국 갔을 때 그 저랑 같이 수업 듣던 친구가 그 중동 지방에서 왔던 난민 친구였거든요. 그 난민 친구가 자기가 여기까지 오게 된 그 경로를 막 얘기해 줬는데 정말 진짜 힘들게 그 자리에 왔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작게는 뭐 넓게는 생각해 봤을 때 진짜 우리가 진짜 모든 걸 다 아끼면서 이런 사람들이면 몸에 이렇게 함부로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 정말 이런 생각 진짜 드네요. 저는 안식일도 이야기하시면서 그냥 하나님이 일하시는 날, 쉬는 날, 또 하나님 안에서 좀 편안하게 쉬는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 나의 입을 다물고 온전히 나의 삶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드리는 일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 결단을 해야 되는 일이구나. 내 마음을 이렇게 탁 뒤바꿔야 되는 일이구나. 맞아요. 라는 생각이 오늘 번뜩 드니까 안식이 새롭게 보여요. 깜짝 놀랐어요. 쉿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맞아요. 정말 그래서 그걸 참 많이 생각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잠잠하게 그렇게 얼마나 있었나 그런 생각 많이 들었어요. 저는 일단 좀 그 회개를 하는 게 그 좀 미화했던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근데 이게 오늘 그 말씀을 들으면서 느끼는 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심께서 그분들을 그 사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 살린 사람들인데 그렇게 귀한 사람들을 내가 미워할 수 있나. 하나님이 미워한다면 미워할 수 있겠지만 제가 미워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미워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다 떠오르면서
아, 눈물 나려고 그러는 거야. 너무 미안해가지고. 그분들도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그래서 좀 이제 전화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 기다리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다 같이 이렇게 끝날까요? 하나, 둘, 셋. 이게 뭐야? 잠잠하라. 아, 잠잠하라. 그렇게 살아냅시다. 네. 아, 네. 이번 주 퀴즈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마귀에게 받으신 세 번째 시험은 무엇일까요? 1번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2번 마귀에게 엎드려 절하라. 3번 돌을 떡이 되게 하라.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성경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구독권,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